진성의 보릿고개를 들으시는 어르신이나 아이들이나 모두 노래 가락 자체가 너무 흥겨우니까 막 춤을 추고 즐거워하시던데 그 내용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물로 배채웠다 할 만큼 정말 힘든 시기에 정말 슬픈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실 때더 크게 노래 부르시고 더 많이 움직이셔서 이 고비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들으시는 많은 분들 중에 어르신들이 특히 하체는 많이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니까 그냥 두시고 상체를 더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추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의 춤선을 따라서 이렇게 한 손으로 하셔도 되고 두 손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오늘의 포인트는 하체는 거의 서 있다시피 하시고 상체만 음에 따라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함께 같이 해보세요. 오른쪽, 왼쪽, 좋다. 가자. 한 손씩도 좋다. 아야, 뛰지 마라. 네, 그렇게 아주 잘하셨어요. 당신만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콘텐츠 세계가 온다. 중장년을 위한 유튜브 채널 서커스TV 탄생.
당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하나의 채널에서 즐거움을 한눈에. 유튜브 서포트TV 채널에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맞춤형 콘텐츠 세계, 유튜브 채널 서포트TV 함께해요. 서포트TV.